하지만 택배님은 저랑 엔조이였잖아요. 엔조이였으면서 무슨 NTR이에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줘. 그리고 애초에 엔조이였으면서 나한테 무슨 NTR이래. 진짜 개너무한다. 아, 저는 저만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흥. 아, 새끼손가락 개 아픈데? 저 어제 스케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험이 4시에 끝나서 4시부터 9시 반까지 학교에서 코딩했어요. 학교에서 코딩만 졸라 했어요. 왜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면 여기까지 뭔가 끝내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면 오늘 이거 다 끝내면? 편하게 다 끝내고 편히 자고 싶은 그런 느낌 알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하던 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그 9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11시인가 들어왔어요. 그런 기분 안 사요. 근데 약간 이게 되게 약간 스블째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띵치마 교수님이 빨리 하라고 하셨단 말이. 이거 빨리빨리 해야 이거 급하다고 급한 데이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빨리빨리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아, 맞아. 그리고 제가 키를 업데이트했어요. 와, 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저번에 헌혈, 그 뭐지? 헌혈했거든요? 잘 보이나? 며칠 전에 헌혈해가지고, 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헌혈의 집 가면은 키 재는 기계 있거든요? 거기서 키 재고 왔어요. 하지만 저는 못써 라다인걸요? 됐죠? 네. 본인은 저보다 키가 작지만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저는 못쏠 라다라고요. 좀 닥쳐 주실. 죄송한데 좀 죄송한데 좀 닥쳐 주실래요?
근데 저 이거 키 업데이트하기 전에 180.8이었는데 1cm가 커가지고 그 업데이트는 키 업데이트는 헌혈을 하러 갔다 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키가 작아져도 180은 넘어요. 아, 제 키는 2m가 조금 안 돼서. 하하하, 그쵸. 저도 2m 조금 안 돼요. 근데 나한 2cm만 더 컸어. 아, 2cm만 더 커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물론 지금 제 키도 만족합니다. 물론 만족하긴 합니다. 에헤. 안녕. 스콘.